이제는 예능까지 도전. 숨겨둔 예능감을 선보이며 활약 중인데요. 오줌 못 가리는 소아리. 평소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보여주던 중견 배우들. 계열자침은 모두 넘겨! 예능에서는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며칠 세일을 낼 것만. 실제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요. 그 네 분들 혹시 거기 나오는 것처럼 다 비슷비슷하신가요, 진짜? 다 비슷해요. 평상시 그 꾸며지지 않은 청란한 포인트 본 모습이니까 거의 무슨 픽션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박근영 씨 같은 사람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상당히 엄격한 사람으로 보이고 뭐 좀 이렇게 규범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명랑하고 유쾌한 사람이에요. 젊었어요. 들으셨나요, 박근영 씨? 고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걱정 말고.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에서 때론 근엄하게, 때론 자상하게 시대별 아버지상을 표현하며 국민 아버지로 불려온 배우 이순재 씨. 과연 브라운관 밖 현실에서의 이순재 씨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 도움을 못 받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생활 속에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쁘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애도 한참 성장기에는 한 달에 집에서 자는 시간이 닷새 아니면 일주일밖에 없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언제 집에 가서 애들 챙기고 가사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드라마 고등학교 자야지.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아버지인 자기들 성장기에 전혀 메모리가 하나도 없다니. 미안하지. 그 애들 운동회를 뭐 제대로 가보나 애들 데리고서 목욕탕 한번 제대로 가보나 그런 결혼이 없어요. 연기자의 숙명으로 드라마 속의 아버지로 살다 보니 현실의 가족들에게는 소홀해졌던 이순재 씨.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바로 아내였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 한때 그 고등학교 연출을 좀 했어요. 명성군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연출해가지고 그때 내 처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을 거기 참여를 하고 있었다고. 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누가 면회를 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자기 동생을 만나러 왔는데 계란을 두 개인가 세 개를 싸가지고 와서 그래서 가더니 자기 동생을 좀 잘 봐달라고. 네. 이대 무용학과 출신에 촉망받는 무용가였던 아내는 결혼 후 내조의 전념, 때론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우리 직종에 속한 그 부인들은 고생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 중에서 가끔 10평짜리 코끼리 만두도 해봤어요. 뭐 한 서너 달 비니까 위의식 생겨 그 짓도 해봤다고. 그때는 그래도 가족 중심의 어떤 그런 그 개념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려워도 안에서 참고 극복해 준 거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또 있는 거고. 그런 가정, 특히 아내의 희생 덕분에 연기에 전념할 수 있었던 이순재 씨. 가족은 그가 멈추지 않고 연기를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든의 노 배우가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현장. 이순재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연극 무대 위. 무대 위의 이순재 씨는 청년처럼 기운이 넘치는 모습이었는데요. 한창 연극 연습에 매진 중인 배우들. 그런 무대 위를 뚫어져라 보는 이순재 씨의 눈빛. 뭐 하시는 건가요? 지금 뭐 연극 연습하는 거 내가 지금 연출을 맡은 작품 지금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켜보는 것도 잠시. 직접 무대에 올라 일일이 소품 하나하나 확인하고 배우들의 작은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고 챙기는 이순재 씨. 일일이 다 챙기시나 봐요. 그럼 우리 약속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모든 기술적인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자꾸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움직임이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감정상이나 여러 가지 무슨 이제 그걸 픽스로 놓으라고.